네, 처분의 개념 요소를 보겠는데요. 배부드린 자료 오늘 3강과 4강 부분 양이 좀 많은데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개념 요소를 딱 머릿속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그 3강과 4강에 나온 어떤 사례가 등장할 거예요. 등장을 하면 지금 공부하게 되는 요 개념 요소의 틀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이제 국가, 행정청이 행정청 누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쯤 되나? 보건복지부 장, 질병관리청장이 각 기업체에다가 재택근무를 가능한 한 해주세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나 이런 걸 권고했습니다. 아, 하나 더 해볼까? 내가,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집 앞에 도로에 그 맨홀 뚜껑이 어긋나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위로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막 더커렁더커렁 거리고 밤에 시끄러 죽겠어. 그래가지고 구청에 내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맨홀 뚜껑. 근데 금방 조치가 되더라고, 며칠 후에.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합시다. 맨홀 뚜껑 보수를 안 하는 사건, 부작이라고 하네. 구청장이 아무 조치 안 하고 있어. 한참 기다려도. 자, 여기서. 그럼 저 각각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저게 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일단 처분이어야 되는데, 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이에요. 뭐 저거는 알겠죠? 처분, 전형적인 처분인데, 저기 밑에 있는 것들이 애매한 거야. 재택근무 권고행위. 요거를, 재택근무 권고를 이거 사장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장들이.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자체가 이제 요게 처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보수하는 행위가 처분이어야 돼. 처분이니까 처분을 지금 부작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요건은 저 행위들이 행정청이 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 행정청이라 하면 행정주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기와. 자,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권고는 질병관리청장이라는 행정청이 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것도 아마 저것도 구청장 사건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행정청이 하는 행위 맞아요, 저게 지금, 저게. 우리 자료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사건들도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신체 등위 판정이라는 거 받아. 그래서 신체가 좀 저처럼 좋으면 이제 현역으로 가고, 저 실제로 현역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몸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급수가 떨어져가지고 뭐 보충력으로 간다거나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렇게 가거든. 그거 의사가 결정하는데요. 처음에 의사, 군의관이라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신체 등위 판정이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소를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의관 자체는 행정청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의사일 뿐이야. 실제로 병역 처분을 하는 건 병무청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나에 대해서 뭐 현역 처분을 내렸을 때 비로소 그때 처분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다투어야 돼. 예, 신체 등위 판정 단계에서는 아직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다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것이 행정청이라는 것이 꼭 저 사례처럼 뭐 정식의 어떤, 행정기관들이 꼭 행정청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맨 끝에 보면 사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인, 민간인인데 사인이 공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수탁 사인.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뭔가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처분을 내리면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야. 자, 됐죠?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행정청이다. 두 번째 요건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 대해. 예. 구체적 사실에 대한다, 구체적 사실. 그럼, 구체적 사실에 반대 말은, 추상적 사실이라는 얘기죠. 예. 구체적 사실은 뭘까, 이게. 예. 수범자가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어떤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게, 특정인과. 그 다음에 대상도 구체적이라면 특정 사건이 되는 거야, 특정 사건.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일반 불특정. 이건 그냥
불특정 다수인 얘기한다거나, 불특정 다수인.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사건이 아니고 뭐 1년 12달 다 적용되는 뭐 이런 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그러니까 법전을 열어보면 국민들의 의무가 거기 다 규정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음주운전 금지, 이거 뭘까 이거. 그러니까 국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마치 하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부작위 하명하고 비슷한 것 같죠. 음주하지 말아라 이거지. 근데 과연 저게 처벌일까요? 이거는 특정인에게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누구든지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명령 내린 거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다음에 1년 365일 언제나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중에는 나한테만 특별히 뭔가 의무를 막 부과하고 그래야 구체적인 규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여기 해당해서. 자, 저 사건 봐봐요. 영업정지 처분 분명히 홍길동이라는 누구 식당 주인한테 내렸겠지. 구체적 규율 맞죠? 저건 뭐야? 재택근무 권고는. 저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특정한 기업체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권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이라는 것도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있는 그 맨홀 뚜껑이잖아. 지금 그 맨홀 뚜껑. 그래서 뭔가 구체적 사실은 맞아. 지금 구체적 사실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 걸리네. 예,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공권력이라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공권력이라 하면 국가가 행정기관, 행정청이 일방적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는 거에 대해 뭐 금지시키거나. 공권력 행사에 맞서면은 뭔가 제재가 들어옵니다. 요거 공권력 행사 맞아요. 영업정지 처분은 요 식당 주인한테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말아라는 부작위 하명을 내리면서 공권력을 행사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이건 국가로부터 처벌받아요. 그치? 요거 공권력, 권력을 행사한 거야.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 권력,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거. 쉽게, 이건 어때요? 권고라고 했잖아. 이런 걸 행정 지도라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에 봤죠? 네, 행정 지도야. 그래서 이거는 이름하여 비권력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좀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이렇게 요청한 거야. 이거 요청한 거야. 그러면 이 기업체 입장에서 뭐 기업 사정에 따라서 이걸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막 뭔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지도에 그쳤을 때는. 만약에 여기다 더 나와가지고 이러한 재택근무를 따르지 않으면은 뭐 과징금 100만원씩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행정 지도를 넘어선 거죠. 그때는 명령 내린 거니까 그건 처분이 돼버립니다. 이건 어때요? 맨홀 뚜껑을 이렇게 보수한다는 거는 이건 사실행위야. 아까 그 바닥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공권력 행사하는 거야? 맨홀 뚜껑 보수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사실행위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버려요. 이거는 여기서 걸려버려요. 저건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요 재택근무를 권고한 그 내용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도 제기 못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 그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되는데, 혹시 이걸 없애고 싶으면 어떤 그 사명감 있는 기업 사장이 이러면 국가는 이러면 안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민원서 제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지. 이게 행정쟁소로 다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건 어때요? 자, 내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한 3개월 동안 아무 짓 안 하고 아무 결정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행정소송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작위라는 거는 처분을 신청했는데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국어사전적으로 부작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공부하는데 수험생들인데 공부를 안 해. 힘들어가지고. 아유, 오늘 쉬고 싶어. 그럼 그게 부작위야. 국어사전적으로는 그것도 부작위죠. 근데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 부작위가 아니에요. 행정법에서 부작위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신청해야 돼. 처분. 처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분. 특허나 인가나, 인가나 뭐 허가 이런 거. 이런 걸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부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건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맨홀뚜껑을 보수한다는 거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행위일 뿐입니다. 저기 걸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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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래서 때로는 반대로 이제 거부. 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거부가 나왔습니다. 거부. 거부. 맨홀 뚜껑을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다행히 부작위는 아닌데 혹시 구청장이 부작위는 아닌데 나한테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합시다. 나한테 공문서까지 보냈어. 아, 우리 맨홀 뚜껑 뭐 예산이 부족해서 맨홀 뚜껑 보수할 여력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거 뭘까요? 그럼 이 거부를 가지고 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자체가 공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영업 허가 신청을 했어. 영업 허가.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이번에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영업 허가라는 게 이게 공권력 행사거든? 이게 공권력 행사거든요? 공권력 행사를 거부했잖아? 이거는 취소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에요, 이런 게. 예,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거부 처분. 아까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 냈다는 거 교도소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는 여기에 비춰보면 다 맞을 거예요. 여기 봐요. 교도관 참여 대상자 그 행정청이 한 행위였죠. 그거 거기서는 교도소장이 행정청이에요. 교도소장 행정청이 한 행위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거는 아까 그 갑이라는 그 죄수한테만 딱 내린 거잖아요. 그 특정인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을 한 거죠. 그리고 행영법이라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였어. 여기 맞아요. 그리고, 그죠? 공권력 행사 작용이었어. 이거 막을, 그, 참여 대상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죠? 다 맞아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근데 문제는 이건데, 우리 법에 보면 처분의 개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 예,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되게 조금 전까지 봤던 그런 처분의 개념 요소에 준하는 그런 뜻이죠. 예, 여기 준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럴 때 비슷한. 예, 그러면 우리도 처분으로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 규정이 들어간 바람에 처분의 개념을 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실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범위가 좀 좁아질 뻔했는데 이걸 집어넣는 바람에 여기에 가능한 이제 막 포섭시키다 보면 여기에 적용시키다 보면 이것도 취소송에서 말한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처분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홀 뚜껑을 보수하는 걸 어떻게 이걸 처분으로 봐가지고 응?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알았어요? 아무,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뭐, 권고 있잖아요. 재택권고. 이거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거. 요게 견해에 따라서는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지금 국가가 이 각 기업들에게 이렇게 권고할 때 은근히 그 배경에 그러니까 기업 사장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혹시 뭔가 불이익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게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만약 이걸,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이 권고를 내린 다음에 다 조사할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우리의 권고 조치를 지금 어떤 기업이 따르고 있는지. 이걸 조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처분성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나중에 보조금을 기업체에 주는 어떤 혜택들을 막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분명히 이렇게만 안 나오고 출제자가 이제 은근히 이렇게 아리송하게 된단 말이야. 권고를 받은 기업체 사장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출제자 의도는.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개념 자체가 그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작용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는 학설과 판례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개별적 사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거. 저건 처분이야, 아무튼.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해? 이것도 당연히 처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부분이 있고 당연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아까 교도관 참여지정 그 행위는 판례까지 있는 건데 왜 판례가 나왔냐? 애매하니까 판례까지 나온 거지. 이게 대부분까지 간 거예요, 애매하니까. 이거 3심제도라 1심 재판부 판사 생각이 다르고 2심 판사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거야, 전부 다. 자, 그래가지고 개념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